자, 빌립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 빌립보. 빌립보 하면 생각나는 게 있으신가요? 빌립보. 빌립보가 언제 어디에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 뭐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게 없죠. 예. 머릿속에 탁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좀 이상한 거겠죠. 자, 빌립보는 어디냐면 그 유럽, 그러니까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그 입구에 있어요. 입구. 그래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그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마케도니아로 넘어가는 그 입구에 있는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도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도를 한번 보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 보이시나요? 자, 여기 이 지도를 보시면 잠시만요. 이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소아시아죠. 요 소아시아인데 요 소아시아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여기가 이제 마게도니아. 예? 메소도니아죠. 마게도니아로 이제 유럽으로 넘어가는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입구에 네아폴리와 빌립보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여기 네아폴리와 빌립보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죠. 그래서 이 빌립보는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여기서 그 귀신 들린 여자의 그 여자를 이렇게 그 귀신을 쫓아줘서 그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냥 막 모함해가지고 거기서 막 두둑에 맞고 막 그랬던 사건 기억나시나요? 예, 그 사건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빌립보예요. 자, 그래서 그 빌립보의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가시면 그 내용이 거기 있죠. 우리 한번 가서 사도행전 16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다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그러니까 이때가 언제냐면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이었어요. 자, 사도바울이 2차 전도여행에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죠. 그래서 제가 이제 2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던 것을 제가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그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원래는 어디로 가려고 그러냐면 그 비두니아로 원래는 가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이렇게 못 가게 비두니아로 못 가게 막으시고 그 다음에 마게도니아 사람을 환상 속에 보이게 하셔서 우리에게로 오라 그랬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길을 바꿔가지고 이 마게도니아 쪽으로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그 마게도니아로 넘어가는 그 길목에 빌립보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게라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자, 여기서 드로아죠. 여기가 드로아에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여기서부터 네아폴리, 네아폴리가 그 빌립보 바로 옆에 있는 도시죠. 그래서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첫 성이 바로 빌립보였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요?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는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자, 지금 이 마게도니아는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에서 이 빌립보라는 이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많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회당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회당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회당이 없어. 그러니까 회당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들어가가지고 어디에 기도할 곳이 있나? 그럼 기도할 곳이 항상 회당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는데 이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회당이 있는 뭐 없으니까 그냥 이 그 강가에 나가서 지금 여기서 지금 기도할까 하고 있는데 여기에 여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여자들이 있는 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그 유명한 예, 루디아를 만나라는 거예요. 루디아를 여기서 만나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이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자색 옷감을 파는 거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건 굉장히 비싼 옷감이고 그리고 또 굉장히 돈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장사예요. 그러니까 귀족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럭셔리 라인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죠. 그죠? 그럼 뭐 그냥 아무 옷이나 다루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럭셔리 라인, 귀족들을 상대로 하는 그런 장사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가 그러면 좀 돈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돈이 없는 사람이겠어요? 돈이 있는 사람이겠죠. 돈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루디아도 지금 이방인이었는데 그 이방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누구의 마음을 열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네,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예요. 누가 복음을 받아들일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열어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계속해서 내용을 보시면 16절부터 보시게 되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서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지라.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이 종이 뭐라 그래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그러고 막 쫓아다니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심히 괴로워서 귀신에게 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고 명하니까 귀신이 거기서 즉시로 나와버리죠. 근데 주인이 자기가 이제 더 이상 돈을 못 벌게 된 걸 보고 모함을 하죠. 그래서 모함을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심히 때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예, 옥에 가둬가지고 예? 옥에 갇혀가지고 바울과 실로가 거기서 옥에 갇히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빌립보의 사건이에요. 예? 거기서 그 감옥에서 또 천사가 그 옥문을 활짝 열어가지고 예? 간수가 원래 자기가 다 죄인들 도망가는 줄 알고 자기가 자결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여기 있다 그래가지고 그 간수 그리고 간수와 또 그 가족도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 모든 사건이 어디에서 있었던 사건이냐? 빌립보에서 있었던 사건이고. 자, 이제 빌립보가 어디죠? 그러면 응? 하고 이러고 있지 않고 예, 이제는 뭔 얘기하는지 이제 아시겠죠? 예. 우리가 사도행전을 안 공부한 것도 아니고 사도행전을 틀림없이 공부를 했는데도 예. 빌립보가 어디죠? 그러면 엥? 그러고 전부 잘 모르죠. 그죠? 예. 자, 그러면 그 빌립보가 어떠한 그 도시인가 그리고 빌립보에서 어떠한 사건들이 있었는가를 이제 좀 생각하시면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빌립보에 이 빌립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도 바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그리고 그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네?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내용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교회에 관한 이제 우리가 이제 내용을 보겠는데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나라는 사람 그리고 또 너라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는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이 이 빌립보예요. 근데 이 빌립보서를 이렇게 좀 보시다 보면 좀 여러분들이 좀 불편하게 느끼실 만한 내용들이 좀 나와요. 네, 여러분들이 들으시기에 좀 거슬리고 약간 좀 불편하고 좀 이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나온다 할지라도 아,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귀한 메시지구나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물론 오늘 뭐 그걸 다 다룰 수 있을는지 없을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가는 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그 편지를 쓰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지금 쓰고 있는 거죠. 그 2년 정도 그 감금돼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보낸 편지죠. 그런데 3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제가 배경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그래서 배경 설명을 듣고 이 편지를 읽는 것과 배경 설명이 없이 이거를 읽는 것과는 차이가 있잖아요.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서도 그런 걸 보았듯이 이 배경 설명을 좀 들으셔야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편지를 쓰고 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가를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은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좀 골치가 아픈 일이 있어요. 골치가 아픈 일이 있어요. 이 빌립보에 골치가 아픈 일인데 이 어떤 골치 아픈 일이 있냐 하면 이 빌립보에는 유오디아와 이 순두개라는 이 두 사람의 파가 있어요. 이 교회 안에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이 두 개의 파가 이 교회 안에 공존을 하면서 불화를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브라도 디도였어요. 에브라도 디도였는데 에브라도 디도가 골치가 아픈 거예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파 때문에 중간에 껴가지고 막 머리가 지끈지끈 아파. 지긋지긋해. 맨날 그냥 다툼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러냐? 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여자야. 이 파가 있는데 그 따르는 자들도 여자들이야. 여자들끼리 패싸움을 부리는데 교회 안에서 패싸움이 일어나는데 이
에브라도 디도가 컨트롤이 안 돼, 이게. 이게 남자는 그나마 이게 뭐 좀 싸움을 하면 무슨 뭐 주먹 다짐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좀 어? 좀 한번 팍 싸우고 이성적으로 있는 뭔가를 판단을 하는 반면에 여자는 이성적이 아니라 좀 굉장히 감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싸움을 해.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여자 파끼리 붙었다. 이게 화해가 안 돼요, 이게. 네, 도무지 화해가 안 돼. 남자들끼리는 어떻게 한번 싸우고 나서, 야, 우리 뭐 그러지 말고 우리 뭐 어떻게 좀 해결해보자. 그러고 이게 해결이 되는데, 여자들끼리 붙었다 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해. 그러니까 에바브로 디도가 막 머리가 그냥 지글지글 아픈 거야. 아우, 이거, 어우, 이 여자들을 도대체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까? 예? 네? 골치가 아픈 거야.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다가 이거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 계집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제 왜 어떠한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게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죠? 네? 그 배경을 머릿속에 두고 이 편지를 어떻게 사도 바울이 쓰는가를 좀 보세요. 네? 마치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것처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에 편지를 쓰는데 이 편지를 쓰는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다른 편지하고 또 달라. 네? 또 달라. 어떻게 쓰는지 한번 보자고요.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으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 뭐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 맨날 다투고 쌈박질하고 있는데 감사할 일이 뭐가 있겠어. 그러나 예,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 내가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간구하고 있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 또 시작이 돼. 이제 벌써 띄워. 일단 띄워 그냥. 일단 띄워놓고 어떻게 하느냐. 첫날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생겨난 그날부터 오늘날까지 너희들이 복음에 위한 일에 참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내가 항상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보세요. 이것도 많이 나오는 구절이죠. 또 뭐 사람들 많이 외우는 또 구절 중에 하나죠. 뭐 앞도 뒤도 없고 그냥 다 빼버리고 그냥 마음에 드는데 이걸 외우기 바빠. 근데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게 어떠한 내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하는지를 이해하시면서 읽으셔야 돼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럼 착한 일이 뭐야? 네? 뭐가 착한 일이에요? 무슨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 아니 맨날 외우고 있는 구절인데 예? 맨날 뭐 어디서 응? 줄줄이 나오는 그런 구절인데 예? 착한 일이 뭐예요 도대체? 선한 일? 서로 이렇게 잘 섬기고 서로도 이렇게 잘 다독이고 위로해주고 이게 착한 일이에요? 생명 구하는 일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착한 일이란 구원의 이야기예요. 구원에 관한 일. 복음사역, 구원의 일, 그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예수의 날이 언제예요, 그럼? 재림하시는 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그날까지. 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들 안에서 구원의 일을, 복음의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는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면 그런 일들을 너희들이 할 것을 나는 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네. 그것은 언제부터 시작하신 일인가? 이사야서 46장을 한번 보자. 하나님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사야서 46장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beginning부터,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를 이르기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처음부터 종말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시작부터 종말을 알렸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알리셨어요.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이제 막 시작인데 이미 종말을 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에 가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른 어떤 책에도 말씀하시지 않은 그러한 말씀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라는 말을 나는 처음이요 끝이라 라고 해요. 그죠? 이 말은 알파요 오메가라는 말은 알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메가까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처음부터 시작해서 마지막까지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파 앤드 오메가예요. 처음 앤드 마지막이에요. 이 말은 처음부터 끝이 아니고 알파부터 오메가까지가 아니고 처음과 마지막이요.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이에요.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무슨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는 시작부터 이미 끝이 결정나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태초에 나를 선택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일이 다 이미 이루어진, 완성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진행형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완성이에요, 이미.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해야 제가 나중에 설명하는 말을 이해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착한 일을 이루시는데 그 착한 일을 처음부터 시작하시는데 마지막까지 다 이루실 거죠. 그죠? 예수의 날까지 이미 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루어질 거예요. 이미 예정하신 거기 때문에. 그죠? 그러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미 그렇게 될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을 안다라는 이야기죠. 그죠?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와서 7절부터 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빌립보 교회에는 문제가 있어요. 파벌 문제가 지금 있단 말이에요. 이 파벌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픈데 사도 바울이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 왜 싸워? 그러고 막 이렇게 막 그 책망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독이고 그리고 또 칭찬해주고 그 사람들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잘한다, 내가 기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너희들이 그 하나님이 시작한 그 기쁘신 일들, 착한 일을 이룰 건 나는 안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것을 완성할 것 또한 나는 안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를 하는 거예요? 그들을 북돋아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본론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네, 아직 안 들어갔죠. 네, 본론에 안 들어간 거죠. 네. 처음 예전에 기억나시죠? 고린도 전서 막 어떻게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그냥 쏟아붓던 거 기억나시죠? 근데 그때는 언제야? 사도 바울 초기 사역이었어요. 예? 그때는 혈기왕성해서 초기야 막 그냥 막 그냥 열심과 막 그냥 막 그 그냥 어 막 그 막 젊음의 그 막 그
혈기가 막 있었는데 이제는 어떤 때죠? 사도 바울 지금 사역 말기란 말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이제 사역 말기가 되니까 이제 어떻게 편지 쓰는 이 스타일이 완전히 변했어. 그렇죠? 예, 예전과 비교하면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게 굉장히 부드럽고 굉장히 좀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하는 그런 편지로 바뀌었어요. 그죠?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읽어버리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게 변해갔는지를 모르는데 우리가 이렇게 내용을 좀 알고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화가 났었는지 지금은 사도 바울이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편지를 쓰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 안에 필요한 거예요. 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게 사도 바울이 나의 그 열정이 그리고 나의 마음이 너희들을 향한 나의 마음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정을 내가 가지고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거는 사람들의 증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거짓말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런 말을 내가 거짓말로 하겠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마음 정말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너희들을 이렇게 아끼는 건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옛날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려 디도를 보내버려 그냥 차려 열중셔 그러고 빠따를 댔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내가 정말 너희를 굉장히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에요. 사역자들이나 또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 affection. 그 열정, 그 열심, 그게 있어야 돼. 우리 안에. 근데 이게 없어. 그죠? 교회에 가장 부족한 것이 바로 이거. 예전에 아주 오래 전에 유행했던 그런 운동이 하나 있었어요. 네? What would Jesus do? 네?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운동이었어요. 그죠? 네. What would Jesus do?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한다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나라면 이렇게 했겠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걸 생각하는 거죠. 그죠? 예수의 심장으로 모든 일을 보는 거예요. 내 심장으로 봤다가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겠는데 예수의 심장을 보면 그 사랑의 심정으로 어떻게 하셨을까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네? 물론 예수의 심장을 가졌다는 게 그냥 무조건 좋다 잘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구약의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세요? 사랑하고 사랑하지만 그에게 훈계를 하시고 그를 때리시기도 하죠. 왜? 그를 돌이켜야 하니까. 그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심장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사랑이 전제가 되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예.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자, 지금 이 교회에 사랑이 넘쳐나요? 없어요?
지금 파벌 싸움이 있는데 뭔 사랑? 예? 자기네들끼리는 사랑하죠. 자기네들 파에서는 사랑이 있죠. 그러나 파벌 간에는 사랑이 없어요. 다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분쟁이 일어나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야? 내가 기도하는데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 안에 사랑이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죠. 왜? 사랑이 없으니까. 그죠? 사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너희의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점점 자라가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자, 뭐예요?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진실하고. 이렇게 되라는 거죠. 예? 이렇게 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이에요? 빌레몬서에 썼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한마디 한마디에는 뼈가 있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권면하는데 굉장히 부드럽게, 굉장히 칭찬하면서, 이 여자들이 한번 감정이 상하면, 예? 한번 감정이 상해버리면 이게 컨트롤이 안 돼. 예? 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굉장히 젠틀하게, 예? 델리케이트하게, 감정이 상하지 않게, 그러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들에게 굉장히 이 감정을, 이, 지금,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지금, 예, 다루고 있는 이 여자들에게, 감정 상하지 않게, 그러나,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예, 하고 싶은 말 다 하면서, 마음에 상처가 되지 않도록 어루만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해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자, 내가 당한 일이 뭐야 지금? 감금돼 네,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감금돼 있는 일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이렇게 로마에서 지금 감금돼 갖고 있는 이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내가 지금 비록 갇혀있지만 이것이 여기서 내 사역에 멈춘 것이 아니라 여기서 더 나의 사역이 진전됐다. 그걸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라는 이야기죠. 이러므로 나의 메인.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내가, 나라는 말이 자주 나와요. 여기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복음을 위하여 정말 사는 사람이고 나의 메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내가 지금 이 갇혀있는 모든 것이 지금 시위대 안에 있는 사람과 또 그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됐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전파됐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메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지금 갇혀있는 이것 때문에 지금 밖에 있는 사람들이 더욱더 담대함을 입어서 복음을 더 열심히 좀 전하고 있다. 네? 내가 이렇게 갇히게 된 것이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갇혀있게 됨으로써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기폭제가 되어서 복음을 더 열심으로 그리고 또 용기를 내서 전하는 그런 좋은 지금 기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지금 갇혀 있는데 한쪽에 나를 따르고 나를 믿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때때로는 투기와 분쟁으로서 또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열심을 쏟은 것을 알고 나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나의 매임에 더 괴로움을 주려고 악한 마음이죠. 이게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 어떻게 하면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어떻게 하면 더 이거를 좀 사도 바울을 좀 고통스럽게 할까 그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이 좋은 뜻이 아니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니 그들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든 나를 미워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려고 하든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난 상관이 없다. 사랑으로 해도 괜찮고 다툼과 시기로 해 분쟁으로 해도 괜찮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그 안에서 기뻐하겠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교회가 가끔 보면 막 싸우고 막 다투고 막 찢어지고 막 나가서 또 교회 세우고 막 이러잖아.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네? 뭐 교회가 하나였다가 뭐 둘이 찢어지고 셋으로 찢어지고 뭐 이 교회 생기고 저 교회 생기고 막 교회가 막 생겨갖고 저로 자기는 나름대로 뭐 그리스도를 전해왔다고 뭐 열심히 또 하게 교회가 뭐 아메바가 이렇게 막 뭐 분리돼서 나가듯이 막 교회가 막 생겨 막 예? 뭐 그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에?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전파가 되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전파가 되든 그리스도만 전파가 돼서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고 그 안에서 복음을 믿어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게 된다면 이것은 기뻐할 일이 아니겠는가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자, 무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좀 이해하시고 이 부분을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자, 지금 투기로 분쟁으로 또는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착한 마음으로 복음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전하든지 예? 전하든지 그리스도만 전파되면 나는 기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만 전파되고 또 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착한 마음으로 또는 악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게 된다면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나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해도 좋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해도 좋고 그리스도만 전파된다면 나는 상관이 없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살아도
그리스도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골로새서에 이런 얘기를 했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네? 하지 말라. 왜? 주께 하듯이 섬기면서 뭐를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모두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수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만족한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나는 지금 육신에 속해서 사는 것이 좋은 건지 아니면 죽는 것이 좋은 건지 난 잘 모르겠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지 난 잘 모르겠다. 내가 지금 그 두 가지의 결정 가운데 지금 끼어 있는데 나는 내 바람이 있다면 나는 여기서 이렇게 막 고생하면서 사는 것보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고 싶다. 나는 이 땅에서 이렇게 막 있는 것보다 내 사랑하는 주님 곁에 가서 주님과 함께 나는 살고 싶은 것이 내 솔직한 마음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보다 나는 주와 함께 같이 있고 싶다. 그게 내 바람이고 난 그랬으면 좋겠다. 그러나 그게 내가 내 개인적으로 원하는 바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된 것 같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내가 지금 내가 죽어서 예수께 갔으면 그것이 나에게 제일 기쁜 일이겠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어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고 또 그 유익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 전파되고 사람들이 더 믿어서 구원을 받게 된다면 나는 여기 남아서 육신으로 남아서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나는 죽으나 나는 사나 나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존귀케만 된다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만 된다면 나는 죽어도 좋고 나는 살아도 좋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멋있는 사람. 내가 살 것과 너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하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뭐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자,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두 패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지금 너희들이 다투고 하고 있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합당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투고 지금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사도 바울이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겠죠? 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본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제 슬슬 어느 순간에 막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또 이렇게 막 북돋아 주다가 어느새 슬쩍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죠? 사도행전을 통하여 또 다른 서신을 통하여 우리가 배운 게 뭐였어요?
교회 안에서는 한 마음, 한 뜻, 한 몸. 네? 의의 열매는 그 한 몸에서 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에베소서가 뭘 설명하고 있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마음, 한 뜻. 우리가 사도행전에서도 그걸 계속 봐왔잖아요.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라고 사도바리 자꾸 강조하잖아요. 여기도 그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한 마음, 한 뜻.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 그러니까 싸우지 말고, 파 갈라서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라는 거예요. 왜? 협력하지 않으니까. 서로 다투고, 응? 그리고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어떻게 하라? 협력해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대적하는 자들. 누가 대적해? 서로 파끼리 대적하는 것들. 예?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다투고 이렇게 싸우고 쌈박지르고 편 갈라서 싸우고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멸망의 증거라는 거. 옛날에 기억나시나요? 고린도전서 보시게 되면 무슨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했었죠?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를 한다는 것이니. 기억나나요? 그래서 게바파, 예수파, 응? 바울파, 예? 무슨 뭐 아볼로파 뭐 이런 식으로 막 파가 갈렸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뚜껑 열려가지고 막 그냥 쏟아 벗잖아요 막. 예? 근데 지금 많이 다르죠. 예? 많이 달라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너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교회를 섬기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원의 증거다. 너희가 싸우고 다투고 분쟁하고 이러는 것은 멸망의 증거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런 멸망의 증거를 갖고 살지 마라. 왜? 너희는 구원의 증거를 가졌다. 너희들은 구원 받은 자 아니냐? 한 몸 아니냐? 한 뜻으로 해야 될 거 아니냐? 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들이 의견이 다르고 분분해서 너희들 다투는 거 안다. 그러나 너희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서로 양보하고 서로 한 발씩 지금 뒷걸음 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함께 화평하고 연합하여서 한 마음 한 뜻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그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사람들, 교회이기 때문이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이 싸움이 있으니 드디어 나오죠 이제. 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내가 보고 봤다. 네. 보고 봤다. 예. 아이고 1장만 끝내야 되겠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